안녕하세요. 행복 나눔 지킴이의 손자입니다. 오늘은 경기도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 살고 있는 경기도의원 김원기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다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새 풍성한 가을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풍성한 행복이 가득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또 의정부에서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이 경기도 의회에서는 의원님께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네, 저는 경기도 의회에서요. 네. 안전행정위원회의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안전행정위원이 하는 일을 제가 좀 소개할게요. 네. 현대인들은 많은 그 복지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 복지를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하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안전에 대한 복지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우리 국민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안전은 자연재해도 있고 예. 또 이 인위적인 사유의 재난도 있습니다. 네. 그런 사유적인 재난과 자연적인 재난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그런 업무가 저희들의 업무인데요. 여기에서는 소방에 관련된 거 또 네. 시민을 지켜주는 경찰 업무와 관련된 거 저희들이 이것을 지난 7월 1일부터요, 대한민국의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었어요. 네. 이 자치경찰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적합한 생활안전이나 교통이나 경비 이러한 업무를 자치경찰이 맡고 있는데 네. 제가 하는 그 업무가 우리 자치경찰에 관한 거 또 소방관에 관한 업무 또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 공무원들의 인사교육 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의원을 현재 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전에 대한 정말 지킴이 역할을 하고 계신 건데요. 소방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 자치경찰, 자치소방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계신다고요? 네. 이제 소방은 과거부터 있었고요. 아, 자치경찰이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자치경찰이라는 것은 좀 시민분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아마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네. 저희들이 이제 경찰에 대한 권력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경찰에 대한 업무를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 대한민국도 지방자치 시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자치분권 중에 맨 마지막 부분을 경찰권의 일부분을 저희 경기도나 서울시나 이런 지방자치의 일부 의무시켜줬죠. 그게 바로 그 업무 중에서도 저희들과 직접 밀접한 여성이나 청소년, 노약자들을 지켜주는 생활안전,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비 업무 이러한 것들을 자치경찰이 맡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더욱더 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제 의원님께서 이 국제 무상 원조인 경기도의 ODA 사업을 많이 수행하셨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가 또 들었는데요. 네, 이 경기도 해외 무상 원조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저희 나라도 네. 6.25 동란 이후에 잘 사는 많은 나라들이 저희 대한민국을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도 지어주고 고아원도 만들어주고요. 이것처럼 지금은 지방정부에서도 저희들보다 좀 더 조금은 어렵게 사는 그런 나라를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가 제가 직접 했던 그 업무의 내용 중에 네. 한 부분을 소개하면은요. 네. 동남아 국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 네. 그 옆에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몽골 저희보다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ODA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경기도에서 일정한 기간 사용한 그 구급차 앰뷸런스가 있지 않습니까? 요게 5년만 지나면 저희들은
내구연에 지나요. 예. 그렇지만 정말 앞으로도 더 쓸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러한 앰뷸런스를 잘 수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이런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미얀마 이런 나라에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불을 꺼주는 소방차 이러한 것들도 저희들이 전달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경기도에서는 동남아 국가에 우리 한국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베트남 호치민 대학에 한국어 스마트 교실을 만들어가지고 네. 우리 베트남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줘서 이분들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사무 보조를 해주죠. 통역도 해주는 거고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저희 경기도가 해왔고요. 네. 또 이제 저희들이 라오스에 있는 보육원 있지 않습니까? 예. 고아원까지 만들어준 적이 있어요. 아.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그 국제 해외 무상 원조 활동을 저희 경기도가 광역 정부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경기도에 이러한 그 해외 원조의 복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 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네. 경기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우호적이고 달라질 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우리 광역단체들이 해외 ODA 무상 원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더 키워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이 정부 차원이 아니라 이 지방자치,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또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기도에서 하는 이런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크게 일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내구연이 지난 이런 구급차들을 사실상 뭐 전혀 사용한 되는 문제는 없잖아요. 네, 전혀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차량들을 네. 수리를 하고 도색을 해서 보내주니까 네, 그분들은 새 구급차로 탈바꿈을 해서 또 개발 도상국에 지원을 하게 되면 또 거기서는 굉장히 또 도움을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이런 일이라든지 이 한국어 교육을 하게 된다면 또 우리 또 소중한 문화 유산인 이 한국어에 대해서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국제 개발 협력인 ODA 사업을 또 많이 수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의원님께서 외교 활동으로 필리핀 정부에서 경제특구청 특별고문으로 임명을 받으셨다고 네, 들었는데요. 예, 예. 네, 요즘 또 기초단체에서나 광역단체에서도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 외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네, 과거에 그 고인이 되신 그 김우중 회장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네.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외교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외교도 있지만은 예. 지방정부의 외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모습, 경기도의 모습, 예를 들자면 제주도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해외에 전하는 건데 네. 필리핀에는 경제특구청이라는 특구청 중앙부처의 한 부서가 있죠. 네. 우리 한국을 따지면 아마 장관급 정도는 될 거예요. 예. 그 특구청에서는 해외 자본을 투자를 시켜서 그 나라의 이제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인데 네. 저도 이 나라 정부에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한 또 교수였고 또 학자였기 때문에 네. 사회복지 정책을 그 나라 정부에 전달을 해주었고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은 저희 경기도에 있는 소방 차량과 구급 차량을 제가 매년 필리핀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중간에 교량적인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필리핀 정부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보내준 그런 ODA에 감사하고 또 그 나라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네. 제가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저에게 경제특구청에 특별 고문을 저에게 이촉을 시켜준 거죠. 제가 앞으로도 그 역할을 충실히 잘해서 네. 저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필리핀이라는 나라와 함께 연결을 하게 되신 건가요? 보통 해외 처음 시작은 외교 관계로 시작된 게 아니고 민간 외교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필리핀에도 보면은 한국인 기업가들과 한국인 사업가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필리핀 땅에 정착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분들을 직접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마 필리핀 정부의 지방정부의 관료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거기서 생활하면서 여기는 이렇게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우리의 모국인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풍족하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5년만 사용한 구급차면은 조금은 낡은 차가 되지만 조금 어려운 나라에서는 10년을 사용해도 괜찮은 성능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에다 요청을 하자 해가지고 저를 이제 소개를 해주었고 또 제가 또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 사회복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니까 필리핀 나라에도 필리핀 지방정부에도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을 좀 소개해 주세요 해가지고 연결이 되어서 이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또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뭐 문화적인 것을 홍보하는 역할이라든지 또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역할은 지방 자치 또 지방 정부도 많이 지방 자치 역할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미국도 보면은 뭐 뉴욕 같은 그런 도시들도 특색이 있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런 경기도에서 이런 국제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해준다면 또 우리나라를 홍보하고 널리 알리는데 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의원님께서 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 아동의 놀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와 또 경기도 어린이 간접 흡연 방지 조례를 제정을 하셨는데요. 이 조례가 정확히 어떤 조례인가요? 아마 생소할 수도 있죠. 네. 아동의 놀권리 증진. 아이들이 노는데 무슨 법이 필요하느냐.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죠. 과거에 저희들 어렸을 때나 우리 아나운서님 조금 그 동심의 세계 때는 아마 그 마음껏 뛰어놀 수도 있었고 마음껏 활동도 할 수 있는데 우리 현대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 아동들을 보면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학교에 있는 공부 시간, 또 학원에 가는 시간, 일정하게 운동하는 시간 이렇게 얽매여 있다 보니까 마음껏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해요. 놀고 싶을 때 또 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를 못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학교 시간이 아닌 학교 수업을 마친 그 일과 이후를 지방정부나 그러니까 기초단체나 광역자치단체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고 또 뛰어논다는 것이 그냥 무작정 뛰어놓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광명시에서는 광명시 보건소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줘가지고 그걸 사용하게 하고요. 또 저희 또 경기도 의정부 같은 경우는 놀이터에 아이들 성장에 필요한 뭐 소근육이나 대근육을 일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구를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 흙에 또 오염물질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것들을 정화시켜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또 정책적인 개발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만들어가지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놀이를 증진할 수 있는 또 전문 교수님들이 나와가지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하다. 네.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사업을 만들기도 하고 이러한 조례를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놀권리 증진을 가려한 조례를 만들었죠. 또 네. 아까 아나운서님 주셨던 것처럼 간접 흡연 방지, 1년이면 말입니다. 네. 그 어른들의 담배로 인해 가지고 연간 사망자가 약 60만 명이라고 들었거든요.
간접 흡연으로 인해서요? 네, 전 세계적으로요. 와. 그중에 아이들이 간접 흡연을 당하는 것이 28%라고 합니다. 더 치명적이겠죠. 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렇다면은 아이들의 간접 흡연을 방지할 수 있는 조례를 중앙정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환경 속에서 부딪히는 광역정부나 기초단체에도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일정한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이런 시설에서는 또 유치원이나 근처에서는 흡연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또 간접 흡연을 방지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어른들에게도 간접 흡연에 관한 피해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를 시켜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이것도 역시 저희 경기도에서 제가 전국 광역 최초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물론 이제 흡연 인구에게는 조금 불편함을 줄 수가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해야 네.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맞습니다. 의미에서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아,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이 최초로 어떤 것을 시행하고 또 항상 처음 시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의미가 있는 일인데 이런 조례 두 가지에 대해서 또 최초로 시행을 해 주셨다는 데 대해서 제가 또 대신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간접 흡연 때문에 불편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제가 또 말하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또 호흡기가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조금만 담배 냄새를 맡아도 말이 저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아주 예민하죠. 네, 그런데 가져오신 그 통계 결과를 보니까 간접 흡연 때문에 사망에 예, 이르는 사람까지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리고 사실 길거리도 그렇고 집에서도 이 간접 흡연 때문에 좀 피해가 만만치는 않은데 실내에서도 이 간접 흡연으로 인해서 좀 피해가 있는데 이 어린이들 특히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좀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네, 또 의원님께서 굉장히 또 큰 역할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놀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역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조례라는 생각을 들면서도 예전과 달리 정말 이 세상이 이제는 놀권리에 대해서 또 법적으로 마련을 해줘야 하는 세상이 됐구나. 네. 한편으로 좀 씁쓸하기도 하네요. 네. 안타깝죠. 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좀 측은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놀이터를 보면은 예전에는 흙이 있었는데 예. 요즘은 흙이 없어가지고 예. 흙 만지던 때가 좀 그립기는 하더라고요. 흙을 보려면 중금속으로 오염이 돼가지고 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네. 매년 몇 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한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도 놀권리 증진에 포함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정말 세세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네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뭐 조례라든지 이런 세세한 조례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이 경기도 도민들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과거 같으면 저희들이 현장에 뛰어가서 네. 우리 주민들 직접 만나고 소통하고 알죠? 좀 작년 봄부터 예.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소통하기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은 저희들 요즘 말하는 거리두기의 그 일정한 그 규정에 의해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소수의 인원과 그런 각종 단체와 계속해서 간담회도 하고 함께 접촉해서 소통하고 또 최근 같으면은 경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 네. 자영업자들 이분들과 직접 만나서 네. 정말 어렵다는 것을 같이 대화하고 정말 그 가난은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고 하지만은 네. 저희들이 함께 대화하고 지혜를 짜내다 보면은 작은 해결책이지만은 하나씩 그 복지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소통하면서 풀어나갑니다. 이러한 이제 방법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그
SNS를 통해 가지고 예. 요즘 비대면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 같은 오늘 이제 방송도 마찬가지죠. 이런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비대면이지만은 네. 저희 주민들에게 간접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네. 2년 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 이건 네. 누구도 부인하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사실 얼굴 맞대고 이제 소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사실 이전에 그 대면할 때보다는 그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좀 적어진 것이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비대면 소통하는 방법들은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SNS라든지 그리고 뭐 요즘 줌 회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핸드폰을 가지고 일정한 사람을 초대를 해서 예. 핸드폰을 보고 상대방의 얼굴을 네. 근데 좀 딱딱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는 아무래도 조금 그런 어색하죠? 단점도 있죠. 예, 네, 네, 그렇군요. 하루빨리 좀 코로나19가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이 나야 할 텐데 언제쯤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네요. 누구도 알 수 없고 참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루빨리 끝났으면 하는 예.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이 올해 8월에 청소년 범죄 예방 관련해서 정담회를 하셨더라고요. 이 자리에서는 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네, 정말 그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제가 좀 말씀드리기도 정말 참 어렵습니다. 아. 저희가 한 달 전에 예. 제가 살고 있는 밀락 이지구라는 그런 큰 번화한 거리인데 네. 고교생 몇 명이 우리 그 30대 가장을 폭행을 해서 그 가장이 죽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정말 그 학교 폭력, 청소년 폭력, 요즘 말하는 성폭력도 무시무시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런 폭행을 해가지고 한 가정의 가장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해야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경기도에는 이제 자치경찰위원회가 두 개가 있어요. 네. 수원의 남쪽에는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있고요. 네. 북부에는 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경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청소년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그 여성 청소년 과장 네. 아니 우리 경찰청의 과장님과 담당 경찰관들 또 저희 자치 경찰위원회에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저희들이 함께 우리 아이들의 환경을 교육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주냐고 아주 심도 있게 네. 토론도 하고 정담을 나누어서 나누었던 그 결과물들을 저희들이 경기도에 정책으로 만들어서 그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순찰을 또 강화를 시키고 학교 내에서는 선생님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 청소년들을 상담을 강화하고 또 범죄 예방을 위해서 좀 우범 지역에다는 CCTV를 더 설치를 해서 안전하게 사람들이 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는 여러 가지 의논의 그런 결과물을 만들게 된 거죠. 네. 순찰을 강화하고 또 상담을 강화하고 또 CCTV 설치를 해서 방범을 강화하는 등 여러 해결 방안에 대해서 또 이 의논을 나누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좀 이 청소년들의 폭력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원인이 좀 무엇일까요? 네, 제가 뭐 청소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뭐라고 그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지만 네. 이 자리에서는 이 문제는 네.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네.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런 아이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교에 문제가 있다. 또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다. 또 일반 시민들은 주변 환경을 잘 정리하지 못하는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서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길거리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들을 선도해야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가끔 뉴스를 보면은요. 네. 폭행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정말 그것은 무섭기 때문에 네. 그 피해가 저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죠. 여기에 대한 것은 온 국민이 책임을 같이 져야만이 예. 이러한 청소년들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굉장히 이 정담회가 의미 있었던 예. 자리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온 마을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인디언 속담에도 그런 말이 예. 있잖아요. 정말 아이들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는 성장 과정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랑, 애정, 관심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런 청소년 복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 청소년 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된 좀 계기가 있으실까요? 뭐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네. 청소년 복지에 관심이 있는데요. 제가 30대에 이제 예. 결혼하고 아이를 키울 때 동화 구연을 했어요. 아마 이제 엄마들은 여성들은 동화 구연을 많이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전국 아버지 동화 구연대에서 이제 입상을 하게 된 거죠. 대회를 나가셨어요. 예, 예. 그래 가지고 이제 동화 구연가가 돼 가지고 굉장히 다정한 아빠셨나봐요. 학교나 낙도 섬에 네. 연극 공연으로 봉사를 하게 됐죠. 그렇군요. 그런데 한 번은 여의도 성모병원에 가면 그 당시에 한 25년 전이 되겠죠. 네. 소아암 이제 백혈병 어린이 환자동이 있어요. 지금도 가슴이 찡한데 그 아이들이 전부 그 손에 링게를 꽂고 있는데 제가 연극을 하고 동화를 들려줄 때 웃고 있어요. 예. 근데 마음속으로 쟤네들이 이제 그때가 크리스마스 전이었어요. 금년 크리스마스 선물을 내가 동화 구연을 들려줬지만 네. 내년 크리스마스 때도 과연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마음이 참 그래요. 어쩌면 그 시한부 예. 생명을 살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그때부터 제가 아동과 청소년에 관심을 가지고 네. 또 이게 이렇게 지방의원 도의원이 돼가지고 청소년에 대해서 좀 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건강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아까 같은 간접 흡연 방지 조례라든가 이러한 네. 것들이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백혈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정책과 조례와 법과 예산으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발단이 되어가지고 네. 사회복지를 하게 되었고 또 이러한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 이 피부로 느끼셨던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청소년 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것 같은데요. 또 보니까 이 최근에 네네. 이 17회 경기도 사회복지사 대회에서 사회복지 증진의 귀감이 되는 분께 드리는 공로상을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런 진심을 또 알아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네. 네. 수상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좀 쑥스럽고요. 네. 저는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민주주의 국가의 최종 목적지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예. 그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들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죠. 제가 사회복지사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물론 이제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해야 할 그 최종의 목적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과 지역사회와 국가를 우리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수상소감을 말씀 주신다면은 제 주변부터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는 그런 의원으로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소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민주주의의 최종 목적지는 복지국가다. 네. 정말 명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이 복지라는 말도 복복자의 복지, 예. 행복
행복한 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는 나라라는 것은 취약계층이 행복하면 사실 누구나 다 행복한 세상이잖아요. 그들이 편하다는 것은 다 장애인이 편하면 또 비장애인도 편한 세상인 것이고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또 아동이라든지 청소년 복지에도 또 각별히 관심이 많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또 이 최초로 두 가지 조례를 제정하시기도 했고요. 예. 또 이 밖에 관련해서 뭐 조례를 제정하신 게 있나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더 소개하면은요. 네. 경기도 아동 청소년 복지 시설 그 퇴소 청소년 예. 제가 말이 좀 깁니다. 퇴소 청소년 지원에 관한 이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네. 이제 저희들 청소년 복지 시설 하면은 9세부터 24세까지 아이들이 네. 이제 청소년 그 복지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설 안에 있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 쉽게 정부가 먹고 자고 생활하고 학교 공부하는 것까지 이제 신경을 써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고 퇴소를 했을 때 네.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때가 문제죠. 부모도 없고 또 누군가 지켜주는 사람도 없고 이 퇴소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방 정부 이전은 법적인 조례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네. 그 당시에 몇 년 됐는데요. 퇴소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설을 퇴소했을 때 누군가가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어쩌면 그 범죄라는 네. 사회의 어두운 그늘과 손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라도 우리 주변과 지방자치단체가 퇴소 이후까지도 일정한 시간까지는 책임져주는 그런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게 된 거죠. 예, 사회 안전망을 이렇게 구축해 주신 예,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런 조례를 통해서 굉장히 좀 혜택을 본 이 청소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좀 보람을 느끼셨던 순간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러운데요. 네. 이런 퇴소 청소년 아이들이 조금 이제 내성적이고 자기의 모습을 밖에 예. 공개하기를 좀 꺼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가정과 그런 환경을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것들을 저희 주변에 선생님이나 주변 분들은 잘 파악을 해서 네. 아이의 성격이 개방적이고 밝다면은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 그러나 쉽게 이제 그 부모가 이혼을 해가지고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보육원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구태여 이 아이가 보육원에 있다는 것을 공개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네.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이들의 그 상황에 맞게 조치를 해주는 그런 지혜로움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의원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정말 이 사회의 안전망을 튼튼히 마련해주고 계신데요. 앞서서 오프닝 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몸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그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예, 제가 서두에 이제 소개된 거 거의 비슷한데요. 네. 안전이 굉장히 지금은 중요시역이죠. 네. 지난 이제 8월 말에 보면은 때늦은 그 늦가을 장마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장마비가 많이 오다 보면은 지반이 약해지죠. 네. 지반이 약해지다 보니까 산사태가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피해를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 그 상임위에서요, 안전실이라는 부서가 있어요. 예. 이런 안전실에서는 자연재해, 사회재난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죠. 또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아마 작년 봄에 그 방역 마스크를 하루에 두 장, 세 장밖에 구입을 못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금스크 시절이 예, 있었죠. 예. 그리고 또 손 세정제도 없고 네. 소독약도 없고 이러한 위기를 저희들이 어떤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 안전실에서는요 일정한 분량의 마스크를 선제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 경기도만큼은 지금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예. 또 손세정대나 소독약이나 이런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물품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처럼 저희 상임위에서 하는 그 업무가 국민과 도민의 안전을 책임졌기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된 자연재난, 사회재난, 또 태풍이 불 수 있는 거, 또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도로에 폭설이 내려서 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편안하게,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그 자치경찰, 네. 또 우리 주민들이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은 아파트에 가는 문이 잠겨가지고 문이 안 열려요. 예. 그러면 또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심지어는 벌집이 있으면 벌에 쏘이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벌집 체크를 요청도 하고, 또 우리 소방서에 겨울철에 보면 고드름이 열려가지고 고드름이 떨어지면 다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소방관들에게 소방관의 처우 개선과 소방관의 복리 증진, 네. 소방관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 것들이 저희 안전행정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평소에는 잘 못 느끼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업무들을 맡고 계신데요. 네네. 그리고 보니까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시다가 지금 삼선 도의원으로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사회복지사를 하시다가 정치로 입문을 하게 되셨나요? 네, 처음에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네. 지금 우리가 필드에서 일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제 노인복지센터 센터장을 했었고요. 또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강의하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일을 했거든요. 네, 어쩐지 이 복지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으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네. 이 복지가, 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요, 예. 이게 현장이 아닌 이론으로 그쳐버려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포부도 있고 계획도 있는데,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주지 않고 또 예산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이론에 불과한 거죠.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도연이 된다면 그래도 경기도의 1380만 도민에게만큼은 이러한 복지정책을 소신껏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복지의 현장에서, 네. 복지의 또 교육 현장에서, 예. 일을 하다가 결국은 경기도 의회에 입성을 해서 과거에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네. 우리 아이들에 관련된 또 청소년에 관련된 그런 복지 정책을 하는 그런 또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벌써 이제 약 10여 년 동안 정치 의정 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사실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은요. 예.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신이 만든 조례로서 답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뭐 풀을 뽑고 또 뭐 줄을 긋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의원의 책무는 정말 시민에게 필요한 법적인 조례와 예산을 만드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예. 저희 의정부에 아마 저도 몇 년을 기억하는데 한 5, 6년 전에 의정부 3동에 대형 화재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네. 아마 기억이 나실까, 아마 10여 명에 가까운 사망자와, 네. 1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네, 뉴스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안타까운 그 당시에 이 불을 나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는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었어요. 오토바이를 그 아파트 입구에 세워놨는데 오토바이에서 합선이 되고 자연적으로 화재가 나가지고 그 당시에 이 건물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졌거든요. 예. 드라이비트 공법이라는 것은 안에다가 두꺼운 스티로폼을 넣고 위장재를 마감한 그런 건물을 이야기하는데,
불붙기가 쉬운 거죠. 순간적으로 오토바이 합선된 그 불이 타 올라가지고 100여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어요. 네. 문제는 뭐냐? 이 10명이 넘는 사망자, 100명이 넘는 이재민들에게 이 화재를 일으킨 원인 제공자가 보상을 해야 하는데 네. 보상할 능력이 없죠. 그럼 이걸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국가도 책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책임질 수 없는 이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네. 저희 의정부시와 경기도도 이러한 그 이재민에게 도와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도와줄 수 있다면은 뭐 새마을단체나 적십자단체가 이분들에게 뭐 밥을 해주고 어떤 옷가지를 갖다 주고 이불을 갖다 주는 그런 인도적인 봉사적인 측면에 도움은 있었지만 이분들에게 배상 책임을 져주고 사망자에게 일정한 돈을 주고 환자들의 일정한 치료비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사고 발생에 의한 네. 그러한 피해 주민들을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와 의정부시와 이러한 피해 주민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그때 개정을 해서 그분들이 1년 이상의 오랜 그 이재민 생활을 하다가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네. 의원으로서 당시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재민들에게 그래도 작은 돈이지만 일정한 피해를 보상해 주고 치료비를 주어서 이분들이 다시 생활 일선에 뛰어 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재기의 기회를 만들어줬던 것이 경기도의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 이재민 분들께는 그분들을 잊지 않고 그렇게 조례를 마련해주고 또 뭐 크지 않은 돈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마련을 해줬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되셨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좀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요즘 이제 정치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네. 정치에 대해서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또 여러 가지 복지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 작은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예. 저 자신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대신해서 뭔가 작은 희망을 만들어주는 그런 지방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저의 꿈이 되겠죠. 네. 정말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정치인분들도 의원님처럼 같은 생각이시겠죠? 네, 대부분 네, 다 그래요. 그렇죠. 다 좋은 생각으로 그럼요. 봉사하기 위해 사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또 이 국민들을 대표해서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앞으로는 좀 어떤 목표와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목표라는 것은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어떤 계획이 있겠지만은 예.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요청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저에게 맡겨진 것은 의정부라는 지역사회 또 경기도라는 거대한 광역도시가 있어요. 예. 저희 경기도는 1380만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도시입니다. 그렇죠. 또 저희 의정부도 서울에 바로 인접해 있는 수도권의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네. 이분들에게 어떤 그 도시 환경을 저희들은 그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정치를 하겠느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주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하고 복지시설도 필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데 이걸 다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일정한 세원이 조달이 돼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수입이 있어야 하는 거죠. 네. 이것을 적절하게 균등하게 잘 배분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지방행정이 되고 지방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에 충실하게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네.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앞으로도 의원님의 이 모든 걸음걸음에 저희 복지TV도 항상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과연 이 코로나 위기를 이길 수 있을까 염려하고 있는데요. 저희 대한민국은 5천 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 역사 속에서 932번의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슬기롭게 잘 이겨낸 민족이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잘 이겨낼 수 있는 코로나 강국이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 복지TV와 함께 저희들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 국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행복나눔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